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시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금의 가격이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거였습니다. 금의 가격은 간밤에 다시 한번 2126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온즈당 이렇게 21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완전히 안착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최근에 네. 금의 가격이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가치들을 좀 중시할 필요가 있을까. 가령 앞으로 더 커지는 좀 확대되는 그 확대 가치. 가령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이나 생성형 반도체. 이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기술력으로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기대 가치, 확대 네.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금은 우리가 왜 금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건 희소 가치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미중 충돌을 하면서도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이유는 바로 희토류, 희소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달에 가야 히토류가 많다고 언제 가서 언제 캐와요? 가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굉장히 희소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들은 말 그대로 이 가치가 계속해서 희소 가치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방금 전에 최은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역대 사상 최고가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한 돈당,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한 30년,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른바 아기, 요즘 또 아기도 귀해. 아기 이제 돌잔치 될 때 되면 가서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네모난 곽을 꺼내요. 뭐예요? 아이, 뭐 금반지 한 돈이야. 그러면, 아유, 이걸 어떻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가서요, 요즘에 만약에 금반지 한 돈짜리 이렇게 선물로 주잖아요. 큰절할 거예요. 엎드려서. 40만을 넘어섰습니다. 곧 이제 이 정말 가락반지, 이 돌반지가 곧 이제 50만을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내년 되면은 금 가격을 온스당 지금 2,500달러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 희소해. 희소한데 수요가 있는 겁니다. 왜? 금보다 안전자산이 없거든요. 금만한 안전자산이 없어요. 그렇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금의 이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게 뭐냐. 각국 중앙은행이 지난 한 5년, 10년간 계속해서 금 매입을 확대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각국의 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제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좀 안전자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 매입량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발생하니까 금 가치는 또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개인은 개인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욕구가 생기고 원래 이제 우리가 이 위험 자산이 바로 주식이죠. 하지만 네. 주식도 이 투자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 희소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의 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골드 프라이빗 뱅킹이 중요한 게 벌써 부자들은 10년 전, 15년 전에 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어느 하나에만 몰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이 1억이고 10억이고 100억이냐에 따라서 그 비율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주식, 채권, 예금, 그리고 금 이런 다양하게 좀 나눠질 필요가 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더 자산가가 되면은 부동산까지 포함을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절대 하나에만 모든 걸 올인하겠다. 이게 무슨 우리가 미국의 로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에다만 물론 그래서 또 대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25년간 꼭 같은 계속 같은 번호만 사서 아시죠? 9,100억 원. 네. 9,100억 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의 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2차 대전이 났을 때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점령을 당하죠. 그때 프랑스 정부가 물론 뭐 이 문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영국으로 옮겨간 게 뭐냐면 금이에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금을 영국으로 다 옮겨간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끝나도 이 금의 가치는 변하지 더 올라갔겠죠. 그러면 나라를 재건시키는데 이 금이 결정적이야. 그래서 금의 이소 가치는 여전히 크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 이렇게 최고가 올랐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 야금야금 좀 내려왔을 때 이게 그냥 계속 올라만 가지는 않아요. 또 내려왔다가 만 19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내려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골드만삭스도 금 가격이 견조할 것이다. 여러 지금 JP모건도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물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조정받아서 내려올 때 약간씩 사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금 쪽을 살펴볼 텐데 금의 뭐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오면 왜냐하면은 금리가 내려오면은 아 이거 뭐 은행 예금 가지고 안 될 테니까 좀 안전 자산이니까 금 쪽에 더 투자 심리가 확대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뭐 5말 6초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여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요. 맞아요. 신중한데 네. 이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반영이 돼서 금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의 특성상 요즘에 주식 투자하고 미국도 지금 워낙 뭐 S&P 500이 좋긴 합니다만 또 언제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네. 게다가 또 11월 달 되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분이 또 등장하면 트럼프죠. 그죠. 그것도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각국마다 트럼프 대응팀이 지금 생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이 가지고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TR이라고 그럽니다. 요새 이거를 미국에서는. 이 TR이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금 사두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과거 평균 대비에는 좀 강한 그 수요가 유지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됐다. 예전에는 금을 투자하는 게 금 덩어리였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ETF나 많잖아요. 골드뱅킹이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은행 예금협회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양해졌다는 거 금융상품이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그럼 배 소장님은 투자하셨었는데 제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적은 이 종잣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하에 금도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다면 그런 전략적 좀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상당히 젊은 세대들부터 이 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유념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정치에 정통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미국 대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으로 크게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대체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실 부분이 요즘에는 별로 뉴스가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뉴스를 못 들어보셨죠? 그러네요. 네. 미국은 이 전쟁이 확대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이란 앞쪽에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중동의 하약고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재선이 물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TR팀을 만들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토 회원비 제대로 안 내면 우린 그냥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유럽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막강해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또 임기는 더 늘어날 테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가 더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을 이야기할 때 uncertainty 이게 이제 사실 투자자들로서는 그죠. 안전자산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좀 안정된다. 경제가 예측 가능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연준 금리도 인하하겠다. 내년에 또 어떤 부양책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IRA법입니다. 우리 2차 전지 또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폐지해버리겠다. 이거 뭐하러 하느냐. 우리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데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 할 이유가 없잖냐. 메이크 저펜 그레이트 어게인 할 이유가 없잖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TR이라고 하는 트럼프 리스크가 안전자산에 대한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전망도 2025년까지는 금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 항상 그 예측보다 조금 빠르게 선제적으로 행동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 2025년 초까지 반응을 봤다가 아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때 빠지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 또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금의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세계금협회에서는 금의 가격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2,300달러 선을 이번 해에 넘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뭐 미국의 대선도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요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금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금의 가격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최근에 박탈감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비트다 비트. 한때는 우리가 네. 히트다 히트가 유행을 했는데 비트다 비트예요. 지난해에 뭐 2차전지 올해는 비트코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소가치. 희소가치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도 예전에는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안 가는 적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공식이 많이 틀리는 이른바 뉴노멀의 투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의 공식만 가지고 이대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그 투자의 관점을 정조준 튜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반감기가 있어요. 그 채굴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채굴에 따른 보상이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 더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도 이른바 희소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다가오면서 유리한 가격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있고 또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각국의 국가에서도 이선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여러 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기가 나오죠. 이걸 제도화한다면은 일반적인 투자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상장 지수 펀드를 추종하는 이른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산의 실제 가격과 이 표기 가격이 조정되는 이런 시점도 있어요. 이럴 때가 기회죠. 뭔가 조정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조정될 때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열려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까지도 올라가고 있다.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이 뭔가 지금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희소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금 이쪽으로 좀 투자가 몰리는 것. 그다음에 뭐냐면 비트코인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가상화폐라고 하는 장점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른바 여기에 2030 MZ세대 비트다 비트. 인생 뭐 할 거 있어.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비트 아니면 코인인데 네.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투자들도 많다라는 거. 그러면 그런 생각이 우리가 마냥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것을 뭐 선악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사회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들을 오히려 규제하기보다는 독려하려고 하는 이런 환경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반감기에 들어가면서 최근에 2월에 총 해시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안전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최근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참 시장이 특이한 게 금도 잘 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잘 가는데 반도체주, 미국에서는 그렇죠. M7 잘 가고 있고 한국에서 다 잘 가는데 참 시장은 이럴 때마다 어렵다 그리고 예. 새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주식시장하고 금 이렇게 같이 잘 안 가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공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장바구니 시대다. 나의 스마트 바구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5호선 타고서 이제 여의도역 신길역 내리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이러면 일본이 사상 최고치라 그러잖아요. 네. 지수가. 그런 이유가 일본이 이제 반도체로 일어서는 거예요. TSMC가 공장을 어디에다가 만듭니까? 일본.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미국과 함께 반도체 동맹으로
약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다가 우리가 HBM 잊어버리면 안 되죠. AI 서버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수요가 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까지도 지금 반도체, 사실 반도체도 사실은 아무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희소가치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미국에서는 워낙 강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여러분들 희소가치가 있는데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 그거 큰 투자의 의미가 없고 가치적인 이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말 그대로 희소가치가 있는 부분에 직접 집중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금 관련 주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상사에 많이 주목을 했던 것이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재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인 다 주목을 LX 주목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 이 금과 관련된 부분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주가는 낮은 편이지만 또 변동성도 커요. 엘컴텍이나 IT센 여기 이제 주가 변동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금 가격이 뛰다 보니까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몽골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금 강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금이야, 노다지야 이러면 이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IT세는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한 그런 투자도 그러네요. 가능할 수 있는데 한국금거래소를 자회사로 명확해졌죠. 한국금거래소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금거래가 더 활발해지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금과 관련된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좀 말씀드리면 네. 아까 최원 앵커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전히 올해 내에 온스당 2,3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또 내년 예상은 등락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년 예상도 한 2,5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예상해놓고 보면 우리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건 뭐냐면 올라간다며.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럴 때는 조금 선제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 시점에 6개월 1년 전쯤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상대로 예측대로 뭐 골드만삭스가 예측하더라도 그대로 되는 건 여러 가지 경제 변수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부분 올라간다고 하는 게 2025년 시점이면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괜찮겠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들어갔다가 어느 시점에 들어갔다가 언제 시점에 빠져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언제 나오느냐. 이게 우리 투자에서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절대로 몇 번이나 얘기하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수 시점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렇죠. 매도 시점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결정하는 시점이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게 미련이야. 미련이 있기 때문에 네. 에이 조금 더 올라가겠지.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언제 끌어내느냐는 그 시점은 조금 더 빨라도 나쁘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투자 전략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